연구에 따르면 어느 쪽 발을 더 사용하는지가 행동과 감정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놀러 오면 재밌고 유익한 놀러와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많은 분들 우리 반려견들과 소통하고 계신가요? 사실 뭐 하고 있는다라고 느꼈겠지만 제 눈에 봤을 때는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소통을 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죠? 이 친구들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제가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떤 언어도 모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살으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되듯이 우리 강아지와 소통하면서 살으려면 우리 강아지들의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사실 많은 뭐 카밍 시그널 이런 것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의 강아지들의 언어는 오른쪽, 왼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른쪽을 더 많이 쓰는지 왼쪽을 더 많이 쓰는지에 대해서 우리 강아지들의 성향이나 아니면 그 상황에서의 감정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들입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알으려면 우리의 뇌, 그리고 강아지들의 뇌를 알아야겠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측 반구, 좌측 반구. 뇌는 이렇게 그냥 한 덩어리가 아니라 우측 뇌와 좌측 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조금씩 달라요. 또 하나의 특징은 좌측 뇌가 오른쪽을 관장하고 우측 뇌가 왼쪽을 이렇게 관장을 한다는 것이죠. 요 뒤에서 이렇게 크로스가 돼요. 여기 뇌가 신경이 내려가면서 뒤쪽에서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서 이렇게 반대쪽을 관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건 첫 번째, 우리 강아지가 오른발잡이냐 왼발잡이냐 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 반려견들도 더 우세한 발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보시냐? 첫 번째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아니면 개껌을 먹을 때 유심히 살펴보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딱 잡고 먹거나 뭔가 굴리거나 아니면 이 발을 쓸 때 더 많이 쓰는 발이 있을 거예요. 오른쪽 발을 더 많이 쓰면 오른발잡이, 왼쪽 발을 더 많이 쓰면 왼쪽 발잡이가 되는 거죠. 근데 더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더 쉬운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계단 같은 곳에 강아지를 올려놓고 기다려를 시킨 다음에 밑에 쪽에서 불러보세요. 그래서 어떤 발을 먼저 내딛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 세상이는 오른발잡이에요. 몇 번을 시도해도 계속 오른발을 먼저 내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구에 따르면 어느 쪽 발을 더 사용하는지가 행동과 감정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왼쪽 뇌는 행복, 뭐 흥분, 관심, 사랑, 친근한 것을 처리할 때 더 많이 활동을 해요. 반대로 오른쪽 뇌는 슬픔, 두려움,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것을 처리할 때 많이 활성화됩니다. 평소에 조금 더 밝고 긍정적이고 그럴 성향이 강하면 왼쪽 뇌가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을 거고, 왼쪽 뇌가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어느 쪽을 더 많이 쓸까요? 아까 반대로 크로스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른쪽을 더 많이 써요. 평소에 좀 슬픔, 두려움, 아니면 좀 부정적인 좀 겁이 나거나 이런 성향이 좀 더 강하다면 오른쪽 뇌가 활성화가 돼 있을 거고, 그러면 어느 쪽 몸을 더 많이 쓸까요? 네, 왼쪽 몸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설을 가지고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강아지들 중에서 오른발잡이들이 조금 더 덜 흥분하고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더 잘 적응한다. 반대로 왼발잡이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에 대한,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공격성 이런 것들도 오른발잡이보다 그 경향이 더 강하고, 우리가 스트레인저 다이렉티드 어그레션이라고 하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오른발잡이보다 조금 더 강한 경향을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여기서 오른손, 왼손을 떠나서 발을 쓰는 강아지와 발을 쓰지 않는 강아지를 또 비교해보면 발을 사용하지 않는 강아지들, 막 간식 같은 거 줘도 발 조금 잘 사용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소음에 더 민감하고 그리고
발을 잘 쓰는 강아지들이 조금 더 덜 불안해하고 자신감도 더 높고 잘 놀고 행복감도 더 느낀다 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강아지가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왼발이 먼저 내려온다 그래서 아 우리 아이가 막 이상하는가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예민하고 조심스럽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를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된다고 생각해야지 얘가 이상한 애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살짝 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도 왼손잡이들이 더 뭐 문제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경우에는 어렸을 적부터 언어에 대한 뭐 배움이나 이런 걸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언어와 관련된 쪽이 좌측 뇌에 더 많대요. 그러면서 이 약간 사람은 진화하면서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언어를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좌측 뇌가 더 활성화가 돼서 오른손잡이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오른발잡이와 왼발잡이와 비슷하게 또 우리가 강아지들의 언어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꼬리입니다. 이 나중에 꼬리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강아지들의 언어 다른 편에서 아예 새롭게 다루겠지만 이것도 발과 똑같아요.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들 때 다 행복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반갑다고 꼬리 치며 멍멍멍 이것 때문에 뭐 꼬리만 치면 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꼬리에는 상당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강아지들의 오른쪽 왼쪽이라는 거예요. 정면에서 봤을 때가 아니라 뒷면에서 봤을 때 강아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서 더 많이 흔들리는지 왼쪽에서 더 많이 흔들리는지에 따라서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조금 다를 수 있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것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왼쪽 뇌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꼬리도 오른쪽에서 더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조금 더 부정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오른쪽 뇌가 활성되었을 경우에는 꼬리가 왼쪽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를 데리고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세상이가 좋아하는 저희 소고기 트레이닝 트릿을 앞에다 보여줬을 때 보시다시피 어디서 더 많이 흔들리죠? 이렇게 딱 정중선을 긋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이의 몸 오른쪽에서 더 많이 흔들리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꼬리 질러! 세상이 꼬리 질러! 세상이 꼬리 질러!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간식, 좋아하는 사람, 가족, 재밌는 상황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본다거나 좀 무서운 상황에 있을 때 강아지들이 꼬리를 왼쪽에서 더 많이 흔든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꼬리를 흔들 때도 뒤에서 살짝 한번 봐주세요. 100%는 아니지만 더 행복한 상황에서는 오른쪽에서 흔들고 조금 걱정되고 불안한 상황에서는 왼쪽에서 흔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른발잡이, 왼발잡이 그리고 꼬리처럼 또 하나 또 비슷한 작용을 보이는 게 있어요. 갸우뚱입니다. 갸우뚱도 똑같겠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릴 경우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자극이 있을 때 그걸 더 알아보고 싶을 때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더 알아보고 싶은데 라고 할 때는 오른쪽으로 돌리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하고요. 아 조금 겁난다. 뭐 실제로 연구할 땐 이랬대요. 고양이의 사진, 뱀의 사진 같은 걸 보여줬을 때는 강아지들이 왼쪽으로 고개를 갸우뚱 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왼쪽에서 그동안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바로 코입니다. 이 사지, 발이나 뭐 이런 몸들은 크로스가 되지만 코는 이 뇌 쪽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좌측 뇌가 좌측 코, 우측 뇌가 우측 코를 담당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이제 반대겠죠? 좌뇌가 조금 더 긍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냄새를 맡을 때도 음식, 친한 강아지, 아니면 내 가족의 냄새를 맡을 때는 실제로 이렇게 왼쪽 코를 이용해서 냄새를 맡는 경우가 더 많대요. 그리고 아드레날린, 강아지들한테서 아드레날린 냄새가 나온다는 건 흥분한 냄새를 맡았다는 거고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죠? 여기도 연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의사 냄새를 맡았을 땐 네, 아 너무 슬프죠? 수의사 냄새를 맡았을 땐 강아지들이 오른쪽 코를 더 많이 쓴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 네! 콧구멍 두 개 따로 조절해요. 우리도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강아지들 뭔가 냄새 맡을 때 보면 코가 벌름벌름 거리는데 한쪽 코가 더 많이 움직이는 게 막 보일 때도 있어요. 이 코가 벌름벌름벌름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강아지들이 좀 무서워하는 상황에서 교육을 할 때
간식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싫어하는 냄새를 딱 맡게 되면, 처음 보고 좀 무서워하는 냄새를 맡게 되면 강아지들이 이렇게 우측내가 막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럴 때 좋아하는 간식으로 연결하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좌측내가 더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극에 대해서 좌측내가 활성화하게 되게 되는 걸 계속해서 습관화를 만들어준다면 강아지들이 원래 싫어하던 자극을 조금씩 좋아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실제로 뇌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밝혀진 내용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뭐 혀 낼름거리고 귀 뒤로 넘어가고 우리가 카밍 시그널이라고 하는 발을 들고 고개를 돌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겠지만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른쪽 왼쪽 중에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느냐에 따른 성향 아니면 그 상황에서의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한번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봐 주세요. 강아지들의 언어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아주 날카로운 관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오늘 오른쪽 성향이 더 강한지 왼쪽 성향이 강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계단을 통한 것도 그렇고 장난감 가지고 놀기도 그렇고 반복되는 시도를 통해서 어느 쪽 성향이 더 강한지 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강아지는 오른발잡인가요? 왼발잡인가요?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안녕.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놀로 발잡이 챌린지. 우리 집 강아지가 오른발잡인지 왼발잡인지 보신 영상처럼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아주 많이 드릴 건데요. 영상 올리실 때 놀로 공식 인스타그램을 태그해 주셔야 되고요. 팔로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샵 놀로 발잡이 챌린지라고 해서 올려주시면 1등에게는 저의 무료 상담권, 2등에게는 놀로 아쿠아 자유수영권 3명, 3등에게는 저희 놀로에서 만든 되게 맛있고 좋은 간식을 푸짐하게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의 더보기란과 인스타그램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 세상이는 오른발잡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